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폭발적인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게 회자가 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히 동대구역에서 기차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기차를 전격 취소하고 3시간이나 더 머물러서 그들과 사진을 일일이 찍어주고 사인을 해줬다는 점입니다. 자, 장관이 공식 일정 끝나고 난 뒤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그 지역 주민들, 말하자면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3시간이나 더 시간을 그들에게 할애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보통 장관들 같으면 바쁘다는 일 때문에 뭐 앞에 한두 사람 사진 찍고 나서 갈 경우도 많고 또 장관에게 이렇게 긴 줄을 서가지고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한동훈, 한동훈 환호하는 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대구는 이 이준석이가 뭐 정당을 창당한다 또는 여기 출마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돌았고 또 대구의 말하자면 보수의 심장으로서 이쪽 지역의 풍향계가 앞으로 보수 진영의 이 후보들에게 또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평가가 새롭게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밑으로 내리앉게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독주를 막게 하는 것이 자, 다음 윤석열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이 방문, 대구 방문을 놓고 야당에서는 자, 거기 갔더니 뭐 사진 찍느라고 바빴겠다. 자,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그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란 듯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서 공개 행보를 펼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로는 예정된 통상적인 방문이었지만 총선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총선이 삶에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구 지역 어느 분들도 총선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총선이 중요하다 하는 거를 갖고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면서 3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자, 출마 생각에 무척 설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전략 공천은 없다고 하는 인요한 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양두 구역을 믿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준석의 표현을 빌려 가지고 양두 구역을 믿겠나. 용산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전략 공천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선우도 자, 이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입은 비틀어지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는데 정말 말도 엉뚱하게 아무리 야당이지만 너무나 비틀어지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야당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이 대구 방문이 뭐 대구이기 때문에 또 스마일 센터를 갔기 때문에 또 그게 자체가 정치적인 행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스마일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 강제 범죄 피해자들 돕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이 스마일 센터를 두고 거기에 이런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법무부가 지원도 해주고 자, 이런 활동인데 그러면 추미애나 박범계가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자, 이 박범계는 광주 스마일 센터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 스마일 센터. 자, 광주 스마일 센터가 2022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은 좌파의 무슨 중심이다. 뭐 진보의 핵심이다 하는데 여기도 그러면 박범계가 갔으니까 그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박범계가 3시간 동안이나 광주역에서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인한 적이 있나 전혀 그런 기사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없습니다. 자, 이게 2022년 1월 달에 박범계가 광주 스마일 센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각이 짝이 없습니다. 그 나무에 달려있는 이런 뭐 쪽지 같은 거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옆에 직원들 몇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과 박범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뿐만 아니라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는 이 2020년도에 제주의 스마일 센터 개소 식에 갔습니다. 2020년도에 11월 2일입니다.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윤석열 검찰을 찍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진영을 결집할 때지만 이 제주도 야성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게 뭐, 테이프만 쫙 일대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커팅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지, 그 주변에 누구도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사 전체를 보더라도 사람이 몰려들었다. 추미애를 보기 위해서, 추미애, 추미애 하는 그런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날 제주 스마일센터에서 추미애가 연설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자, 이 말하자면 좌파 진영에서도 뭐 스마일센터도 있고 자기 진영의 핵심 도시 찾아가서 행사를 했지만 전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도 또 제주에서도 인파가 몰렸다는 상황이나 또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걸 폄하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을 잘못 골랐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한동훈 장관은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있구나. 자,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건딴 사람들이 아닌 바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었듯이, 자, 지금도 한동훈 장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갔다고 하면 그저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조곤조곤하게 묻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비판이고 공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도 뭐그 제대로 서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하나하나 다 듣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밝히고 반박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 가슴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몰아세우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심하다 잘못된 거다 자 억지다 하는데 그걸 당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도 함께 오라병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다 받아가지고 왜 틀리는지 왜 잘못되는 건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한동훈 장관이 가는 곳마다 여기에 국민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를 다 보고 영상을 보고 화면을 보고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을 만난 적도 없는 국민들 왜 지지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국회에서 한 발언들 또그 발언에 맞춰가지고 그한 행동들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절대로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자 이런 걸 보면 공직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뭐 님자를 붙이지 말라, 자기 차를 외부에서 문을 열어주지 말라, 직접 내리겠다. 비가 오면 우산을 직접 받고 보좌관을 직접 씌워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갑질도 없고 또이 말하자면 본인이 군림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는 깍듯하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자,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이런 모범생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이게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흠잡을 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나오라. 대통령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대구에서 기념 촬영을 할때 일일이 응대하면서 자, 보좌관이 기자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알리자 보좌관을 손짓을 하면서 조금 미룹시다. 미뤄라 소리도 안 듣고 미룹시다 해놓고 시간을 밀어놓고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다음 취소하고 그 다음 열차를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 밤 10시 됐어. 자, 이 겨울날에 3시간 동안 이 역에서 그것도 지방 행사 가가지고 사진 찍어주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국민들의 마음을 살 가치도 있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